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삼재 중에 소띠 아주 열심히 열심히 아주 묵묵하게 기해년까지 달려오셨어요. 들어오는 삼재 때 참 고력이 많으셨을 거예요. 될 듯 될 듯 하면서 손에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잘 잡히지도 않았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안 이루어졌고 작년에 이혼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. 가정 불화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. 근데 올해 이 소띠분들이 작년보다 나아요. 작년보다 낫고 이렇게 새 마음으로 다시 신발끈을 다시 묶어라. 다시 동여매라. 우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발판은 다 있대.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그냥 침체되어 있을 뿐이에요. 근데 올해는 그것이 침체기에서 좀 벗어나신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이 소띠 여러분들은. 그러니까 작년에는 참 기해년에는 막막하셨을 거야. 근데 올해는 다시금 내 신발끈 내가 다시 아주 단단하게 동여매서 탈출하실 생각을 하세요. 거기에 이 소띠분들이 올해 뭐 묵삼재라 그래도 나쁜 삼재가 아니에요. 악삼재가 아니란 소리죠. 갈수록 시간이 가고 내가 달이 가고 이럴수록 내 하는 일에 가슴이 점점 벅차오른다 그러죠. 왜? 잘 돼가고 내가 생각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니까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작게라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과정에서 이젠 자신감이 조금씩 붙는다. 그게 올해예요. 경자년. 이 소띠분들 중에 그 문서운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오지만 애정운도 같이 들어와요. 애정운이라 그래서 가정이 있는 분들 신경 끄세요. 거기 자칫 발 잘못 들였다간 이혼당하지 망신당하지 명심하셔야 돼요. 돈 뺏기고 일이 안 풀린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지 마세요. 이달에는 조금 나를 내려놓으셔. 과욕도 부리지 마시고 이달에는 나를 조금 내려놓아라.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어떠한 답도 올 것이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조금 돌아봐라.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시간을 가져서 나를 좀 돌아보세요. 내 자신을 좀 돌아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해법이 나온다 그래요. 올해는 이 소띠분들이 뭐 국가고시, 예? 뭐 임용시험 이런 것도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시험 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. 국가고시, 뭐 운전면허증도 따려면 국가고시랬는데 그게 그거는 아니고 임용시험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참 좋은 해가 되겠어요. 좋은 소식이 오겠다 그래요. 그러니까 잘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고 2020년 경자년에는 아주 웃는 얼굴들 이렇게 환한 환하게 핀 얼굴들이 되셨으면 하는 아주 제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